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그 블랙핑크의 리사요. 자, 요 얼굴을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저희가 요 얼굴 기본 베이스는 이이 이 얼굴을 가지고 제작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텍스처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대로 이 얼굴에 있는 뭐 입술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제작을 해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제작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먼저 이 얼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콜렉션 부분 이렇게 좀 잡아 놨는데 이것도 이미지도 똑같이 이 이미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이 아니라 뭐 M이었죠 단축키가 M New Collection으로 해가지고 어 얘는 레퍼런스가 될 겁니다 레퍼런스 소스 이미지겠죠 그죠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미지 두 개를 여기다 놔주시고요 여기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놔둔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오브젝트 오브젝트 어 컬렉션 하나 만들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 그냥 눌러 주셔도 컬렉션 이요 컬렉션이 하나 생기니까 여기다가 자 오브젝트라고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여기 컬렉션 부분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놔 주시고요. 자요 부분에 이제 오브젝트 요 부분에서 부분에서 자 프론트 뷰 프론트 뷰입니다. 여기서 시프트 A 메시에서 플랜. 플랜으로 얼굴 만들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하나 불러주신 다음에, 자, 하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로테이션 X축 90도. 로테이션 X축 90도. 자, 일단 여기까지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자, alt z 눌러서, alt z 누르고, 여기 렉스레이 모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오버레이 여기서, 자, 와이어 프레임 요 부분, 자, 체크해 줍니다. 와이어 프레임. 그럼 이제 외곽 라인이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얼굴 이렇게 오셨으면, 자 일단은 먼저 먼저 여기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컨트롤 r 루프컷이죠 컨트롤 r 루프컷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얘가 또 좌우로 왔다갔다 하니까 마우스 우클릭해 주시면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가운데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인트, 그러니까 버텍스 셀렉션 모드에요. 그죠? 버텍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저는 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할 거라서 왼쪽 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주십니다.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자, 요렇게 면이 하나 사라져요. 면이 하나 사라지고 요 중심축이 현재 가운데 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쪽 오른쪽만 모델링을 해서 왼쪽도 모델링이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지게끔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세팅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측에서 모디파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스패너처럼 생긴 아이콘 눌러주시면 여기 에드 모디파이어 여기 보시면은 자. 미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미러. 미러라는 기능을 추가해주시면은 추가해주시면은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반대쪽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을 잡고 하나 움직여주시면은 이렇게 반대쪽도 같이 움직여주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러 기능 배치해주세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윗부분에 점 이렇게 잡고 밑으로 내려서, 아, 뭐 밑으로 내리지 말고요, 얘는. 그냥 이 상태 놔두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점을 잡고 턱 있는 데까지 올려주세요. G, Z. 이렇게. 오른쪽 점을 잡고, G, X. 그서 얼굴보다 살짝 안으로까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포토샵으로 요거 이미지 배치하면서 요 가로라인, 가이드라인으로 몇 군데 맞춰줬는데, 자, 요거 이제 루프컷으로 라인을 비슷한 위치에다가 루프컷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컨트롤 R 눌러서, 컨트롤 R 눌러서, 가운데 라인 하나를 여기 눈 가운데, 눈을 기준으로, 여기 눈동자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십자 모양을 하나 배치해주세요. 십자 모양. 요 위치에 십자 모양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콧등 너비, 세로라인, 코등 너비 세로라인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끝. 바로 라인이겠죠? 요 코끝. 가장 뾰족하게 나올 것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인중과 코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윗 입술과 아랫 입술 사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 두 군데가 더 들어가는데, 하나는, 자, 여기 눈과 눈썹 있는 위치. 눈썹 있는 위치 하나 놔주시고 하나는 광대뼈 위치 하나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자 측면 측면을 보고 좀 이제 굴곡을 잡아줄 겁니다. 아 굴곡 잡기 전에 굴곡 잡기 전에 눈부터 좀 모양을 잡아주죠. 여기 페이스로 여기 면네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면네개 선택을 해주시고 자. I 누릅니다. I 인셋 페이스, 여기 인셋 페이스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딜리트로 페이스를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눈 모양 있어요. 이렇게 눈 모양 테두리 버텍스로 눈 테두리를 만들어주세요. 거의 팔각형 모양이 되겠죠. 아이라인 쪽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 요렇게 모양 만들어 주셨으면 사이드 뷰로 가서 여기 사이드 뷰라기 보다는 화면을 좀두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그래서 여기 스플릿 버티컬 스플릿으로 화면 반 나눠서 반 나눠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작업 진행해 주시고 정면이랑 퍼스펙티브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 얘는 측면만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서 진행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측면만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화면 또반 나눠서 하나는 정면, 하나는 측면. 이렇게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여기를 뭐 계속 측면, 정면 계속 퍼스펙티브 돌려가면서 볼 거니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 위치 측면 보면 이렇게 얼굴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이제 점을 잡고 여기서 점을 잡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끝부터 가져올게요. 코끝 여기 코끝 측면에서 by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 요 마스크의 기준은 정면 이미지가 기준이 될 거고요. 측면은 자 이렇게 굴곡, 튀어나온 부분, 안안 안 튀어나온 부분, 아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거 이제 참고로 해서 위치만 얼추 비슷하게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진을 그렇게 찍어줘야 되지만 저희가 그런 사진을 따로 이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참고만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 점들 선택을 해서 또 가운데 점만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와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면에서 가운데 요두 점이죠 얘들 갖고 와서 이렇게 요점 개수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측면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이번에는 눈을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이요 눈, 이눈 요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해서 여기 눈꼬리로 눈꼬리로 갖고 옵니다. 눈꼬리로 자 GY 이렇게 일단 일단 눈꼬리를 이렇게 갖고 와주시고. 정면으로 봤을 때눈 모양과 측면에서 봤을 때눈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를 좀 참고 사항으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자 다행히도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있는 요 라인부터 가장 많이 튀어나온 쪽으로 이렇게 또 당겨오도록 하겠습니다. G Y 눌러서 요 정도. 가운데, 밑에도, GY 눌러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 눈동자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자, 눈, 아웃라인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깥쪽은 잡았으니까, 이제 안쪽. 안쪽을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쪽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눈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요 부분을 잡아주기 가장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윗, 윗부분도 윗 이렇게 가서 얘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요런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으로 잡아 주시면 되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GY 해서 한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 그래서 요거 주변은, 요 주변 점들은, 자, 둥글게 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눈이 막 뾰족뾰족한데, 여기가. 자, 얘는 좀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요런 모양. 얘도 요렇게 둥글게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가장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고 한 요정도 요런 느낌 요렇게 둥글게 나오게 그럼 여기 옆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앞으로 좀 빼서 요렇게 얘도 앞으로 좀 빼서 둥글게 그래서 눈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요 모양으로 잡히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라인들을 이제 조절을 해줄 거예요. 얘는 이제 눈썹 부분입니다. 여기 눈썹 요 부분이라서 자 G Y 누르고 당겨서 당겨서 이렇게 배치해 주고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살짝 얘보다 여기 눈 위치보다 요 위치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왜냐하면 여기 눈두덩이가 눈두덩이가 이렇게 올라와서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눈썹 부분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점 위치를 모양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살짝 아니면 얘는 거의 이제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요렇게 요 다음 점도 요 점이에요. 얘를 GY 끌고 와줍니다. 살짝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살짝 뒤쪽이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위치가 얘네들 위치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정면에서 보시면서 지금 현재 요 점입니다. 정면 보면서 이렇게. 둥글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광대도 둥글게. 이런 식으로 얘네 두 점은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이. 뭐 여기도 살짝 위로 올려주면 더 모양이 이뻐지겠죠. 이렇게. 눈에 마스크 쓴것 같은 느낌. 측면에서도 이렇게 측면하고 정면하고 계속 봐주시는 게 지금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위치. 지금 요거 하나 하면서 얘도 잡았고 여기도 잡았고 여기도 잡았어요. 이이 위치. 그래서 요 점들 해서 이제 광대뼈 위치도, 요 광대뼈 위치, 얘도 요 점이죠, 요 점. 얘를 여기까지, GY 해서 여기까지. 옮겨준 겁니다. 요 위치 정도 잡아주시고, 눈꼬리도 요 부분도 GY 해서 이렇게.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가운데 라인까지만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점 잡고 또 계속 앞으로 옮겨줍니다. GY 말고. 이렇게 요 얼굴 전체적인 것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얘도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라인이 더 필요하기는 해서 요걸로는 정말 작은 그러니까 면이 굉장히 적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점도 ZY 해서 이쪽을 끌고 와주시고 요 위치도 이렇게 되겠죠. 자 점을 하나 하나씩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얘도 광대 윗부분 눈 밑에 이렇게 갖고 와주시고요. 거의 뭐 거의 수직으로 좀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얼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안을 밖으로 튀어나와서 광대에 여기 볼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여기서 광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볼 라인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모양을 이제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잡고 계속 땡겨주시고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입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얘는 아, 입술 옆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점은 자, 여기 정면 잠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앞에 자, 얘는 위쪽으로 여기 턱 옆에 라인입니다 여기 목목 목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위로 올려서 여기까지 위로 올려 주시고 아니면 살짝 여기 이쪽 안으로 좀 들여 안쪽으로 이렇게 놔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GY 눌러서 앞으로 땡겨주고. 얘는 이쪽에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부분은 옷과 연결되는 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랫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 부분을 차, 찾아주는 겁니다. 이 부분. 완전히 윗부분이 아니, 아니라 여기 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까지. 정면에서 먼저 얼굴 요 테두리 좀 맞춰주시고, 제가 안으로 좀더더 더 들어갈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이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게끔 맞춰주세요. 자,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입니다.